안녕하십니까, 모자왕입니다. 오늘은 봉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2015년에 찍은 영상에서는 다들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올해는 복장 자유화가 돼가지고 자유롭게 옷을 입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공장은 호창이라는 이름의 공장이고요, 호치민 빈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아쉽게도 프리미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진 않았고요, 미국에서 크게 사업하시는 사장님의 브랜드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여러 개의 라인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모자를 만들고 있고요, 제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총 한 60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장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수출하는 모자 전문 기업이고요, 사장님과 부사장님 그리고 관리자 전 직원은 한국인입니다. 자, 이 과정은 합봉이라고 하는 봉제 과정인데요, 재단되어 온 재단물들을 치고 봉제한다는 과정이죠. 네, 지금 보는 과정은 현장에서는 진위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공정인데요, 저 미싱은 침이 하나만 있는 단침 봉봉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 크라운의 앞판과 뒷판을 깔끔하게 합봉합니다. 그런 후에는 저 침이 두 개가 있는 것을 쌍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쌍침과 이너 테이프, 쌍침 테이프로 깔끔하게 감싸면서 크라운이 안쪽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과정을 통하여 크라운을 완성하게 됩니다. 모든 제품이 다 그렇겠지만 모자는 특별히 예민한 머리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 지금 봉제하는 분들의 손가락 하나하나의 힘의 조절이라든지 손가락의 방향이 크라운을 만드는데 크게 작용할 수 있고요, 그런 작은 클래스의 차이가 우리가 예민하게 느끼는 모자에서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비록 베트남 사람들이긴 하지만 저렇게 기름 손때 묻고 왼손 오른손의 화려한 저 손기술들은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하고, 저는 이런 숨은 장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6개월 이상 공장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들리는 이 미싱 소리가 뭐 어떻게 들리냐, 저는 그냥 따다다다닥 연결되는 그냥 자유로운 화이트 노이즈 같은 크게 신경 안 쓰이는 소리였는데, 그 사장님은 이 소리가 바로 동전 떨어지는 돈 버는 소리다, 나는 그렇게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기억에 남아요. 자, 이번 공정은 챙을 만드는 공정인데요, 신기하게도 자동과 수동이 공존하는 과정입니다. 보면 볼수록 어질어질하면서도 중독성이 있어요. 네, 이렇게 커브 챙은 사람이 손수 빙글빙글 돌면서 와, 저거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온 세상에 빙글빙글 돌 것 같아요. 영상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중독돼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거는 자동 사시 기계, 자동 스티치 기계라고 얘기하는데, 평챙에 많이 쓰이죠. 이렇게 평평하게 펴지는 챙에서 많이 쓰는데 이 기계도 중독돼서 계속 보게 됩니다. 저도 영상에 그래서 좀 많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언제 끝날까 기다리고 있는 기분? 감상해 보시죠. 한 분이 기계 두 대를 관리하면서 양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챙의 스티치의 개수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커브 챙은 4줄에서 6줄, 평챙은 8줄에서 10줄 정도 되는 게 제일 이뻐 보이더라고요. 자, 이 공정은 자수의 공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저 컴퓨터로 하던 거는 저렇게 자수 기계가 한 땀 한 땀씩 가는 그 길을 다 손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저걸 펀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펀칭만 하시는 분들을 펀칭사라고 얘기하죠. 지금에야 컴퓨터로 저렇게 프로그램을 하지만 예전에는 펀칭이라고 종이 띠에다가 구멍을 내면서 그 구멍을 자수 기계가 인식해서 자수를 쳐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구멍을 뚫는 펀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요즘은 외국에서 쓰는 단어를 보니까 펀칭이라고 하지 않고 디지타이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수 기계는 뭐 각 나라 여러 나라에서 만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지마라는 기계가 워낙 숙발이 좋고 이쁘게 자수가 된다고 해서 가장 유명하고요. 모자 쪽에서는 지금 저 보이는 원통형의 바르다는 회사 걸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모자의 앞판에 3D 자수나 큰 자수를 넣을 때, 예전에 스냅백 유행할 때 있죠. 저 지금 보이는 타지마 자수는 양쪽 끝이 길어가지고 모자의 바가지 형태의 양쪽 끝을 막 긁어서 앞판을 손상시켰어요. 하지만 저 바르단 자수기에는 좁고 저 원통형이 돌아가면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자수를 놓더라도 저 앞판에 손상을 없기 때문에 바르단 자수기를 많이 사용했고요. 힘이 좋습니다. 저 자수기계는. 지금 저희가 있는 공장은 타지마 자수기계와 바르단 자수기계가 혼합돼서 한 2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은 이렇게 저희가 쭉 보관하고 있고요. 거의 쓰는 게 120데니아라고 굵은 실로 편안한 일반적인 자수를 할 때 쓰고요.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이 많은 자수를 사용할 때는 75데니아라고 120데니아보다 훨씬 얇은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고급스럽고 좋은 자수 품질이 나옵니다. 미국이나 유럽 바이어들의 많은 오더를 처리해내기 위해서 넉넉한 자수 기계를 가지고 충분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3D 자수로 입체 자수라고 부르는 것과 2D 자수로 평자수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원단을 저렇게 레이저로 커팅해서 부착을 시킨 후에 만드는 애플리케, 그리고 보풀로 이용해서 자수를 넣는 보풀자수, 그리고 시퀀스라고 스팽글을 넣는 그런 기법도 있는데요.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서 자 깔끔하게 자수를 정리하고요. 뒤에 부직포와 실밥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마무리해주는 게 하이퀄리티의 기본이죠. 특히나 실밥이 중간에 끊어진 게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수작업으로 자수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자, 이 기계는 레이저 커팅 기계인데요. 원단을 원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커팅해내는 거죠. 애플리케라는 법을 사용할 때 쓰이는 장비고요. 디자인된 정확한 모양대로 그 원단을 잘라내고 그 잘라낸 조각을 모자 앞판 위에 대고 자수로 그것을 부착하는 형태를 애플리케 자수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이저 기계는 커팅뿐만 아니라 나무나 가죽 혹은 메탈 제품의 로고를 각인할 때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기계에 좀 환장한 저로서는 너무나 갖고 싶은 기계예요. 이 기계를 통한 기법과 다른 기법들이 합쳐질 때 와,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이 과정은 아일렛이라는 과정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자의 땅구멍이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 한 달 동안 이 아일렛만 친 적이 있는데 일 끝나고 나면 세상에 띵글띵글 돌아갑니다. 이 기계는 고장나면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자, 이 공장은 크라운과 챙의 조립 공정이에요. 미싱의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챙달기 과정입니다. 저 아주머니 고수의 포스가 느껴지네요. 챙달기가 왜 중요하냐면 좌우의 대칭을 정확하게 맞추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저게 잘못되면 모자가 다 삐뚤어지고 망가져 보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저기 지금 라운딩을 그리잖아요. 지금 가다가 한번 멈추고 또 가는데 저 라운딩을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은 여러 번 멈췄다 갔다 하면서 느리기도 하고 모양이 안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저분은 지금 두 번에 와서 쭉쭉 들어가네요. 멋집니다. 자, 이분은 다른 분인데 보면 쭉 반 들어가고 쭉 라운드 그리면서 쭉쭉 나오죠. 이 공정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 나오고 퀄리티 쓰레기 인정 받습니다. 파이팅! 네, 이 공정은 스베디라고 하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저 땀바지를 자연스럽게 붙이는 공정입니다. 이분도 시원시원하게 밀고 있네요. 멋져요. 이 공정은 라벨을 부착하고 뒷 마무리를 짓는 공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렇게 다양한 형태의 라벨이 있죠. 이 라벨은 반을 접어서 뒤쪽으로 모은 라벨인데요. 라벨이 과정은 뭐 크게 고수들이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손이 빠르죠. 네, 다들 존경스럽습니다. 아, 이분 영상을 편집할 때 뭔가 가슴이 찡하면서도 좀 감동적이었어요. 우선 저분의 손을 보면은 기름때와 저렇게 검게 돼 있는 손을 보고 안타깝기도 했는데, 또 동시에 저분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양한 금반지들과 팔에 껴있는 팔찌들,
다양한 장신구들이 저분의 삶을 좀 대변한다고 해야 되나? 열심히 일한 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 하지만 그 일하는 시간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가 분명히 터질 것 같아요. 처음에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여성분들이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이 베트남의 사회적인 문화이기도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정말 많이 생각납니다. 진지하게 노래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엄마가 보고플 때 이모 사진 꺼내놓고.